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ABL바이오의 이상훈 대표, 우리나라 치매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그러니까 뇌와 관련돼서는 하여튼 이쪽 의약품 시장에서 굉장히 전문가로 알려. 제가 이 양력을 조사해 봤더니 양력? 아, 히스토리. 히스토리. 완전 장난 아니에요. 이분이 미국에서도 실제로 일도 하시고 신약 개발하는 업체에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 메디컬 스쿨. 네. 스탠포드. 그 정도야? 뭐 누구나 하나씩 다니는 대학 아닙니까? 노바티스,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하여튼 안 거친 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진짜 전문가신 것 같고, 이 뇌 질환을 치료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시장인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배워보면 두루두루 아주 있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훈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치매나 파킨슨이 결국은 저희들도 경험을 할 때가 오겠죠. 그렇죠. 예. 오겠죠. 고령화로 인해서 뭐 충분히 예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런 병에 걸리는 겁니까? 이제 뭐 치매나 이제 뭐 그 파킨슨이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야구 선수가 걸렸던 루게릭병. 네. 네. 뭐 이런 병들은 이제 뇌에 저게 이제 어떤 특이한 단백질들이 있어요. 이제 뭐 요즘 치매 하면은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뭐 아주카비의 명이라서 조금 복잡한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항체 치료제를 만들어서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치료 효과가 별로 없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치매는 뭐 아밀로이드, 그다음에 파킨슨은 시뉴클린. 네.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의 많은 단백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뇌에서 응집이 생겨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응집이라 하면 저희가 여름에 우유를 상온에다가 뭐 한 24시간, 48시간 놔두면 요구르트처럼 되는 거? 요구르트처럼 옮기잖아요. 네. 그런 단백질이 생겨서 그 단백질이 나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 나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다른 뇌로 또 전달이 됩니다. 뉴런에서 뉴런으로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뉴런이라면 뇌신경세포잖아요. 예. 뇌신경세포가 이제 죽어나가는 거죠. 근데 뇌신경세포가 죽어나가니까 저희가 알지 못하는 뭐 치매라든가 파킨슨이라든가 루게릭병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희귀질환들이 많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대표님, 죄송한데 마이크를 조금만 가운데로 해주실래요? 예, 예. 좋습니다. 네. 뭔가 이제 나쁜 단백질이 생기는 바람에 뇌에서 뇌 요구르트가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나쁜 단백질이 대체 왜 생기느냐? 네. 그거는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는 거죠. 예, 네, 우리는 그건 이제 알게 되면 아예 안 생길 텐데. 그렇죠. 아. 어떻게든 생겼으면 그거 그냥 없애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왜 안 없어지죠? 없애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적으로 우리 뇌 안의 조직은 우리 뇌안은 실은 다른 어떤 신체 기관보다 모르는 분야가 더 많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거는 뭐 좌뇌, 우뇌 해서 뭐 운동신경, 뭐 여러 가지 인지 능력 그런 정도. 그다음에 뇌신경이 이렇게 복잡한 줄을 사람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뇌에서 이제 응집된 물질이 생기는데 이 응집된 물질이 어떻게 생겨서 요거를 억제할 수 있겠다라는 연구들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쥐에서 많이 되고. 뭐 그런 연구를 통해서 임상 실험도 들어가고 하지만 여러 가지 허들 중에 약물이 또 뇌로 잘 전달이 안 되는. 근데 일반인들이 이제 설명하기 쉬우면 우리가 타이레놀을 만약에 머리가 성인이 4시간마다 하나씩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애드빌은 24시간마다. 그러니까 이제 약물의 어떤 효능이나 약물의 성질에 따라서 이 뇌로 전달되는 게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짧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 뇌 안에는 뇌 혈관 세포라고 해서 영어로 이제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라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설명하기는 그냥 BBB 또는 이제 뇌에 있는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막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아이폰을 쓰잖아요. 그 여기다 이제 뭐 필름을 이렇게 하면
물도 잘 안 들어가고 예. 잘 깨지도 않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뇌 조직 안에 이런 타이트한 플라스틱이나 이런 멤브레인 막이 있어서 있는 거예요? 물질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방어막이 근데 있는 거군요. 방어막. 그렇죠. 근데 왜 그러면 우리 몸 안에 그런 막이 생겼냐? 그 뭐 진화를 믿는 사람이건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 감기 바이러스 걸리고 아니면 네. 요즘은 코비드가 너무 네, 예. 그 코비드 바이러스가 걸려서 만약에 바이러스가 뇌로 침투한다. 그러면 치명타죠. 치명타죠. 그래서 이 뇌에 비비비란 약은 그 막은 이런 어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이물질의 치명타를 막기 위해서 보호를 능력을 하기 위해서 원래 만들어진 네. 진화된 그런 거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약물 전달은 반대로 뭔가 그래, 전달이 돼야 되니까 그래, 경찰은 네. 출동할 수 있어야지 그렇죠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는 보통 이런 약물을 처리를 하면 약물이 0.1%가 뇌로 전달이 된다 좀 예. 쉽게 설명을 드리면 1,000개의 물질을 집어넣으면 딱 한 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개가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타이로론이나 에디빌 같은 효능을 보일 수 있느냐 어쩌면 타이로나 에디빌에 뭐 10분의 1 조각만 먹으면 네. 효능이 없는 거죠. 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효능을 낼 수 있는 약효를 낼 수 있는 약물이 굉장히 0.1%밖에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약효가 잘 안 난다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대표님 잘 무식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진통제도 먹으면 네. 그게 이제 피를 통해서 그렇죠. 뇌에도 네. 피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피에 그런 어떤 약효 성분이 들어가면 네. 뇌에도 피와 산소가 계속 피를 통해서 산소가 공급이 될 테니까 전달이 되죠. 네. 그렇게 이게 공급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왜 막혀 있는 걸? 왜 막혀 있는 거는 실제로 이제 물샐 틈 없이 이제 막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기술은 어떻게 하면 이걸 한 10배 정도 늘릴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과연 이제 0.1%에서 10배를 늘리면 1%인데. 네. 네. 하지만 여러 가지 동물 실험을 해서 봤더니 그 정도만 늘어나가도 실은 뇌질환에 관련된 약효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들은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 가지 뭐 저희가 개발하는 이중항체라든지 좀 어려운 용어지만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테크닉을 써서 어떻게 하면 뇌로 잘 전달할까.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이 있어요. 지금 잘 지적하신 대로 이 뇌로 전달하려면 저희한테 또 다른 딜레마가 있어요. 약을 보통 피에다가 정맥주사를 놓던가 네. 뭐 입으로 먹던가 네. 하면 제일 먼저 몸 안에 간을 통해서 다 제거가 되고 몸 안으로 흡수가 되고 예. 원하는 타겟 조직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로 전달이 되는데 이 혈중 농도는 네. 저희가 개발하는 이제 항체 같은 큰 물질은 한 2시간이면 예. 농도가 맥시멈을 이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을 주면 네. 100에 대한 맥시멈 농도가 한 2시간이면 생겨요. 네. 근데 뇌로 전달하는 거를 실험을 했더니 48시간 후에 최고 농도를 이루는 거예요. 뇌에서? 뇌에서. 뇌로 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48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적어도 원숭이에서 저희가 밝혔죠. 근데 이제 사람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48시간 이후에 농도가 천천히 전달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혈중에서 잘 견뎌야 돼요. 예. 그게 100이란 양을 주면 중간에서 없어지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혈중에서 안 없어지고 안정성 있게 잘 머물면서 예. 저수지처럼. 예. 그러니까 이제 저수지에 펌프를 넣으면 지속적으로 물을 펌프를 하잖아요. 예. 중간에 물이 마르면 펌프는 계속되지만 물이 전달이 안 되는 네. 것처럼 예. 이 저수지에 굉장히 많은 양의 용량을 유지를 하고 천천히 뇌로 전달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뇌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전달은 되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렇죠. 굉장히 느리게 들어간다.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기술을 안 쓰면 네.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용어로 삼투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이게 삼투압이라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어릴 때 빨간색과 파란색 잉크를 떨어뜨리면 색깔이 겹쳐서 네. 막 이렇게 변하잖아요. 예. 그게 예. 이제 삼투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높은 농도를 가진 물질이 뇌로 전달이 되는 삼투압인데 이게 굉장히 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기술을 써서 많은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펌프를 만들자.
그래서 이 펌프 시스템이 저희가 개발한 이중항체라는 것들이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이미 10년 전부터 연구를 해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펌프처럼 지속적으로 약물을 뇌로 전달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혈관을 통해서? 그렇죠. 예, 예. 근데 보통 혈관을 통해서 혈관 주사를 놓으면 그거는 오늘 말씀하신 BBB 때문에 막히고. 그렇죠, 막히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혈관에다가 약을 넣고 펌프를 돌리면 네, 네. 꾸준히 가서 결국은 도달을 네. 조금 더 하더라. 그게 이제 그 이제 메커니즘이 보통 네. 이제 그 제가 이제 뭐 우리 세포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 이제 일반인들도 mRNA 막 이런 상식이 많아지니까 네, 네. 우리 몸은 DNA가 있고 유전자. 예. 거기서 이제 DNA가 mRNA가 만들고 mRNA가 프로틴 단백질을 만들고요. 단백질이 세포를 만들고 세포는 이제 우리 뭐 피세포 네. 뭐 이런 이렇게 조직을 만드는 거죠. 뭐 위도 만들고 폐도 만들고 그게 이제 우리 몸으로 되잖아요. 이제 이게 그 세포 안에 실은 여러 가지 수용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펌프를 예를 들면 이런 펌프를 쓸 거냐 이런 네. 펌프를 쓸 거냐를 저희가 결정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펌프에다 넣으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런 그 저희 그 이중항체 기술이 뇌세포 안에 들어가서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세포 안으로. 세포 안으로 보통 들어가면 우리의 기본적인 세포의 기능은 뭐냐면 이물질이 들어오면 네. 분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중항체 어떤 이런 기묘한 테크닉을 쓰면 네. 실제로 여기 들어간 다음에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해가 안 되고 일부가 반대쪽으로 전달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영어로 이제 트랜스사이토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한쪽 조직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된 혈관에서 뇌세포로 전달된 어떤 기묘한 메커니즘을 가진 이중항체 기술이 네. 놀랍게도 원숭이 실험까지 지금 이제 로슈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회사가 있어요. 예. 그 회사는 자기네들이 개발했던 치매약인 아밀로이드 항체가 임상 3상에서 실패한 이후에 네. 바로 자기들이 개발했던 BBB를 잘 통과하는 이중항체 기술에다가 바로 그 아밀로이드 항체를 붙여서 현재 임상 1상이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은 이제 획기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이것들이 점차적으로 브레인에 전달되는 좋은 어떤 기술인 것 같다라는 것들이 원숭이 실험뿐만 아니라 사람에서 이제 증명이 조금씩 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대표님 무슨 그림 같은 거 없습니까? 좀 어려운데. 아, 그림 같은 게 이제 네. 있을 수 있죠. 네. 이게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알 듯 모르는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 뭐 요 정도 그림 정도 보여드리면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만 네. 요게 네 요거 한번 보시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예. 여기 보시면 아주카비넵이 이제 요즘 굉장히 유명한 바이오젠이라 바이오젠이라고 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가 예. 예. 바이오에피스의 대주주인 바이오로직스의 50% 주식을 샀다. 그 유명한 바이오젠이에요. 네. 어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보스턴에 회사를 차려서 정말 대박을 냈고 네. 저 회사가 이제 굉장히 큰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이제 치매약인 아주카지맵이라는 아밀로이드를 타겟한 항체를 붙인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저희가 세포를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마우스라는 동물 네. 실험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아주카지맵이라는 단독 항체예요. 아밀로이드 항체? 예, 예. 항체예요. 항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에 걸리면 네. 우리 몸 안에서 뭔가 공격하는 게 생기는 게 바로 항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PCR 검사 아니면 요즘 자가 테스트라고 그래서 항원 검사 네. 또는 항체 검사 결국 이제 코비드는 항원이고요. 코비드를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 만들어지는 게 항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항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치료제로 쓰겠다라는 거는 이미 30~40년 전에 이제 개발이 돼서 예. 뭐 항암제도 그렇고 많은 약들이 이제 개발이 많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절염약 중에 하나가 항체 치료제인데 예. 1년에 21조가 팔리고요. 와. 유방암 항체인 뭐 제넨텍 로시가 개발하는 게 1년에 7조가 팔리고 이런 약들이 이제 항체인데 예. 여기 보시는 것도 항체를 주면 이제 파란색 녹색만 보시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축적이 되긴 해요. 뭐 72시간 3일 후 4일 후 그다음에 120시간 106 일주일 후에 근데 지금 밑에는 저희가 개발한 이중항체 기술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BBB를 통과하는 펌프 역할을 하는 기술을 붙였더니 훨씬 더 뇌 안으로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 녹색 색깔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실험적으로 네. 실험을 했더니 확실히 이제 그 뇌를 훨씬 더 많이 통과하더라라는 데이터들이 실제로 있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 그 우리가 진통제를 먹으면 한 30분 정도 지나면은 효과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이렇게 금방 효과가 나요? 그런 약은 실은 이제 합성 신약인데 네. 이 합성 약에서 이 쭉 약을 이제 만드는 과정 속에서 뇌로 훨씬 더 통과를 잘하는 물성을 가진 약품을 개발한 거죠. 분자량 작은. 그렇죠. 분자량 500달톤이라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뭐 화학을 배웠으면 달톤이라는 얘기를 많이 눈에 안 보이는 굉장히 작은 조직인데 예. 그게 이제 500달톤이면 이거는 15,000달톤 그러니까 150킬로달톤 예. 무지 큰 항체는 그 무지 큰 거예요. 항체는 크고.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애시당초 만들 때 뇌로 잘 들어가는 약을 합성신약은 케미칼 드러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항체 치료제는 워낙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성을 조절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기왕 만든 약도 잘 듣는 건 펌프 역할 펌프를 만들어서 보내야겠다라는 덩치는, 게 이제 덩치가 너무 커서 못 들어가는 항체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네. 이 뇌에 아까 전에도 이제 요구르트 같은 게 이렇게 네. 묵직묵직하게 생겨서 그 네. 치매도 생기고 뭐 이런 뇌 질환이 생기는 건데 걔 거기를 타겟해서 공격하려면 그렇죠. 네. 항체가 필요한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죠. 예를 그렇죠. 들면 그냥 네. 화학적인 케미칼을 그렇죠. 뇌에 막 넣으면 네. 그럼 다른 데도 막 영향을 네. 미치니까. 저희 이제 우리 몸 안에 예. 항체를 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뭐 폐로도 갈 수 있고 뇌로도 갈 수 있고 뭐 아니면 간으로도 갈 수 있고. 예. 근데 이제 항체라는 역할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이제 일반인들 항원이랑 항체는 이제 아시는 거예요. 네. 예. 영어로 엔티젠 엔티바디. 그러니까 네. 항체는 정확하게 항원만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인데 이 자기가 가는 길을 아는 미사일이 암이면 크루죠. 암이면 암, 뇌면 뇌. 거기에 발현하는 특정 단백질이 있어요. 특별히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방암의 헐셉틴이라는 약 또는 이제 바이오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서 바이오 시밀라도 만들고 예. 셀트리온도 있고 이런 약들은 헐투라는 굉장히 과발현되는 단백질이 유방암에 많이 발현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한 항체를 만들면 이 항체는 유방암 중에서도 이 헐투라는 단백질만 딱 붙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체 치료제의 네. 장점은 크루즈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거를 그래서 이게 영어로 이제 타겟 세라피라고 그래요. 예. 표적 치료제. 예.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정확하게 타겟해서 공격한다. 근데 결국 이제 뭐 뇌질환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항암제도 마찬가지고 관절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타겟은 이미 많은 그 생물학적인 연구가 많이 돼서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으면 네.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그거를 저희가 뭐 한 4~5년에 걸쳐서 원숭이 실험까지 실험한 다음에 또 다른 한 6년 7년의 임상 실험을 거쳐야만 시판이 돼서 네. 신약은 보통 한 10년에서 한 12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판까지. 네. 약은 만들었는데 그 약이 뇌로 전달되는 방식 내지는 그 그렇죠. 요령을 네. 못 찾아서 그렇죠. 제약회사도 야 이거 어떡하지? 참 들어가기만 하면 좋은데 들어가질 않네? 네. 네. 하는 거를 그렇죠. 배달 방법을 네. 여러 과학자들이 네. 연구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아마 슬라이드가 있을 건데 저희가 네. 이제 뭐 경쟁사들이 이제 보시면 네. 중간에 드날리라는 회사가 첫 번째, 그다음에 로슈, 그다음에 오시아닉스, 뭐 굉장히 뭐 저희 네. 그랩바디비는 ABL 바이오고요. 이제 로슈라는 회사는 말 그대로 진짜 유명한 네. 제약회사죠. 이제 로슈가 합병한 회사가 제넨텍이라는 회사고요. 제가 뭐 미국에 있을 때 그 연구원으로 일을 하기도 했지만 예. 이 항체 치료제 정말 한국말로 치면 대가 파이오니아.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항암 치료제 아바스틴이라는 대장암 치료제 7조. 예. 예. 홀셉틴이라는 6조 7조약 예. 기타 등등에서 정말 대부분의 항체 치료제는 제넨텍 로시에서 개발한 건데요. 예. 저희가 이제 이 그림을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이런 경쟁사에 비해서 저희께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반감기라고 그랬어요. 네. 아까 이제 반감기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이제 저수지 같은 설명을 했잖아요. 예. 이게 잘 들어갔는데
물이 말라버리면 펌프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펌프가 작동을 하려면 여기 보시면 드날리는 방광기가 이게 4일, 그다음에 로슈 제넨텍은 뭐 마우스에서는 3일, 또 네. 뭐 원숭이에서는 3, 4일. 저희가 원숭이에서 10일이에요. 보통 항체를 만들면 원숭이에서 방광기가 한 8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저희의 경쟁사들은 한 3일에서 4일인 거죠. 그러니까 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고요. 뭐가 반으로 줄어드는 걸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수지에 갖고 있는 양이 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항체가? 항체의 양이. 100을 넣으면 네. 방광기는 50이 되는 기간이 얼마냐라는 게 방광기라는 의미거든요. 왜 줄어드는 건 어디로 날아가? 아, 보통 이제 이 간이나 아, 대사가 그 돼서? 대사작용에서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체공학을 통해서 네. 방광기를 50%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 10일에서 12일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기술이 다른 경쟁사보다 훨씬 더 몸 안에 오래 머물러서 네. 전달을 오랫동안 펌프 역할을 하도록 했다라는 기술이 이제 요번에 아. 그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산오피라는 회사랑 기술 이전 계약을 했던 거에 가장 아, 핵심적인 그거가.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덩치를 줄일 수는 없으니. 그렇죠. 그러면 근처까지 가면 이게 툭 치고 가면 여기 조금은 묻을 거 아니에요. 네. 조금 묻는 거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하지 고민하다 보면 이거를 한 계속 때려 이거 100만 번 치면 되는 거 아니야? 100만 그렇죠. 번. 네. 어. 그럼 이게 이제 어딘가 묻겠지 이렇게 이게 말로 닳도록. 네. 근데 문제는 100만 번을 치려면 피 속을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데 빨리 돌아다. 두 시간 지나면 다 간으로 빠져나가고 뭐 소변으로 아.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서 대사가 돼버리면 안 되니까 아. 그렇죠. 이거는 사이즈를 줄이거나 잘 들어가도록 하는 뭔가가 아니라. 몸 안에서 계속 남아있도록 그렇죠. 네, 네. 오래 남아있도록 하는 그렇죠. 기술인가 보네요.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실험을 해보면 사이즈를 줄인 놈이 네. 뇌 안으로 더 빨리 잘 들어가요. 사이즈를 줄이면? 사이즈를 줄이면. 당연하겠죠. 근데 사이즈를 줄이면 말씀하신 대로 방광기가 짧아요. 빨리 없어져요. 빨리 사이즈를 없어져요. 줄이면. 그거는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이미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네요. 두세 번밖에 네. 못 친다는 그러니까는 거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이즈를 줄이는 회사도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회사의 차별성을 봤더니 사이즈를 줄이기보다는 이거 방광기를 좀 늘려서 이 사이즈를 유지하면 애시당초 작은 사이즈보다 좀 천천히 들어가지만 네. 좀 적게 들어갈 수 있지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물을 넣을 수 있어서 아. 그런 면에서 장점이다. 근데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논문도 내고 학회도 발표하고 나면 예. 최근에 이제 산오피랑도 딜도 보면 너네들이 맞다. 근데 이제 저희가 무슨 태어날 때부터 천재가 아니잖아요. 이 과학적인 데이터는 지금 말씀하신 제넨텍 로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예. 뭐 이런 회사들이 이미 저희보다 앞서서 연구를 해서 예. 사이즈를 줄이지 말고 펌프 같은 이중항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주입을 뇌로 넣어라라는 거를 논문을 이미 4, 5년 전에 냈어요. 자기네들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좀 차별성을 본 개발의 거죠. 방향이 있는 거군요. 이거. 개발의 방향은 뭐 저희가 이제 반도체 산업이면 늘 반도체 산업에 뭐 미국의 인텔이라든가 삼성전자 예. 이런 주류가 있잖아요. 예. 제약 산업은 반도체는 대한민국 굉장히 훌륭한 나라인데 바이오 산업은 미국보다는 저희가 조금 후진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제약회사 예. 노발티스, 아스트라제네카, 로슈, 네. 뭐 멀크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학회를 발표하고 예. 논문을 내서 이제 발표를 하면 자기들이 이런 기술을 했대. 저희 같은 사람은 아 이게 트렌드에 맞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차별성을 내야 되는데 결국은 물건을 살려면 너네가 갖고 있는 물건이 정말 차별성이 있어? 우리랑 개발한 거 뭐가 달라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폰이면 삼성폰과 뭐가 달라? 뭐 요즘 같으면 카메라가 좋아? 예. 아니면 아이폰을 잘 쓰는 뭐 근데 사람마다 이제 그 영어로 프레퍼런스 쓰는 어떤 그 선택도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의 기술이 기존보다 좋아야 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다 가져와라는 게 대부분의 글로벌 회사들이죠.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충족이 돼야 되는 그건 거죠. 그건 당연히 갖고 네. 가야 살 가야 되죠. 하겠죠. 네네네.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드셨어요? 즉 항체는 제약회사가 별로 치료제는 따로 있는데 네네. 이 항체를 뇌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한 그렇죠. 100만 명이 알고 있을 텐데. 네네. 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할 수 있을까? 작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네. 덩치는 유지시키지만 혈관 속에서 오래오래 남아있게 해서 자꾸 노크를 여러 번 하게 네. 하면 되는 것 같다. 네. 그건 뭐 그럴 것 같은데 그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하면 만드는 겁니까? 이게 실은 이게 뭐 굉장히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실험을 했는데 이제 슬라이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드가 예. 보이나요? 요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만든 이중항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 지금 가운데 있는 게 우리 말대로 항체 엔티바디예요. 네. 150킬로 달튼 하얀 거랑 지금 노란색 요거 예. 요거 요까지 예. 녹색을 제외한. 녹색을 제가 요게 이제 기본적인 항체는 두 팔이에요. 그래서 T자, 요쪽에 T자. 그렇죠. Y자죠. Y자. 아, Y자. 아, 항체도 현미경으로 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저걸 찍어보면 현미경으로는 볼 수는 없고요. 예. 저거 이제 구조가 저렇게 생겼어요. 아하, 굉장히 신기하죠. 예. 그래서 요게 항원이 예를 들어서 코비드 바이러스 예. 항원이 요게 하나 붙고 요게 하나 붙는 그러니까 바인딩 항원이 붙는 사이트는 항체는 두 개씩 붙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항체의 컨셉이에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회사들이 요 부분만 잘라서 뭐 요거를 두 개를 잘라서 밑에를 잘라서 작은 사이즈도 만들어 봤는데 저희 부분이 이제 지금 녹색이에요. 네. 녹색은 말하자면 저희가 말한 요 말 그대로 BBB 셔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BBB 뇌로 잘 전달하는 셔틀 버스를 만든 거죠. 저 초록색을 초록색이에요. 제가 꼬리를 하나로 딱 하나만 다른 거예요. 그럼 무슨 제가 무슨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이제 이거를 위에도 달 수 있고 밑에도 달 수 있잖아요. 예. 뭐 옆에도 달 수 있고. 근데 이게 뭐 많은 실험을 해봤더니 예. 밑에 다는 게 훨씬 더 뇌로 잘 들어가다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야, 꼭 왜 하나만 달아? 두 개를 달지. 처음에는 두 개를 달았어요. 예. 저희가 두 개를 달았더니 기본적인 항체보다 잘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잘 들어가면 오래 남는다는 거죠. 그렇죠. 결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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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 말한 제약회사, 로슈, 네.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회사들이 논문을 냈는데 야 이렇게 대칭으로 두 개 다는 것보다 하나만 다는 게 훨씬 더 뇌로 전달이 잘 되더라 오래 남더라 라는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연구를 해봤더니,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짓도 해보고 저런 짓도 해보고 원숭이 하니까. 실험을 많이 해봤더니 아니 그러니까 네. 야, 저 상상을 어떻게 하고 저 다리에 초록색을 달면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은 그런 거랑 추진체처럼 뭐 이제 굉장히 이제 이 과학적인 얘기는 뭐냐면 예. 자 이제 요게 이제 뇌의 어떤 BBB 막이라고 치면 예. 예. 이제 그러면은 저희 BBB 셔틀이 여기 딱 붙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일단 과학적으로 저희도 그렇고 일단 잘 붙어야 돼요. 네.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일단 잘 붙는 거는 이제 영어로 K-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위치 ON and OFF 하듯이 네. 자 일단 잘 붙는다. 친하다가 높아서 잘 붙는다. 근데 제가 아까 일단 뇌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 뇌 안으로 들어가면 여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모르는데 아까 제가 분해가 좀 덜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뇌 안에서 분해가 되려면 이게 떨어지고 이쪽으로 전달되면 이게 붙은 놈이 떨어져야 돼요. 예. 그 이제 오프라 그래요. K 오프. 그러니까 친화도가 좀 낮. 오프가 굉장히 또 좋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잘 붙고 잘 떨어지는데 예. 우리 몸에 이게 잘 붙을 때는 이게 pH, 그러니까 중성, 양성, 뭐 산성 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성이에요. 여기 붙을 때는 pH가 예. 한 7 정도. 근데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pH가 산성이에요. 예. 4.5. 그러면 이 단백질 공학, 항체 공학이 이미 너무 발전해서 인위적으로 중화 상태에서는 잘 붙고 산성인 상태에서 잘 떨어지는 항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요 파란색의 초록색의 예. 이제 BBB가 예. BBB가 여기 딱 붙으면 네. 잘 붙게 말고 세포 안으로 와서 요 초록색이 잘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저 초록색이 뭔데요? 저 초록색이 이제 BBB 셔틀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요게 그러면 일종의 한국말로 수용체예요. 그러니까 수용체라는 건 뭐냐면 뭘 이렇게 태우고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근데 조금 쥐가 탔네 보니까 아 그렇죠 약간 작은 물질 태우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게 이제 예를 들면 뇌로 들어가는데 네. 셔틀 버스가 가운데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옆으로 들어갈 수 있고 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세포 표면에 네. 수용체가 1, 2, 3, 4 다양한 것들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뭐 1, 2, 3, 4가 다 되는 게 아니라 BBB, 뇌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수용체는 몇 개 안 됩니다. 그중에 이제 로슈라는 제약회사가 트랜스페린이라는 굉장히 그 어려운 용어로 야 여기는 가운데로 통해서 요 물질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라고 쥐구멍, 논문을 쥐구멍이네 그렇죠, 쥐구멍. 어? 근데 저희가 실험을 해보고 예. 그쪽에 논문을 봤더니 잘 들어가는데 동물 실험에서 부작용이 좀 있더라. 그래서 저희는 차별성을 잘 들어가고 부작용이 좀 없는 걸 해서 저희는 이제 그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 IGF-1R이라는 이렇게 다른 굉장히 수용체예요. 예. 세포막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수도꼭지가
A, B, C가 있으면 저희는 두 번째 수도꼭지를 쓰겠다고 결정을 한 거고, 그 실험의 이유는 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쭉 염색을 했더니 굉장히 요 혈관 부분에, 요게 지금 이 막처럼 생긴, 예, 터널처럼 생긴 게 이게 우리 뇌에 존재하는 혈관이거든요. 예. 보시는 것처럼 혈관 조직에 저희 조직이 많이 발현이 돼요. 발현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에 있는 거죠. 그 존재 자체가. 약이 들어갔다. 약이 들어갔다? 약은 아니고 BBB 셔틀에 쓰이는 수용체가 뇌 안에 있더라. 아, 있더라. 들어갔더라. 들어갔다.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이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항체가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이라 그러면, 네, 뭔가 어딘가 구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쥐구멍도 있고 뭐 개구멍도 있으면, 네, 예, 저희는 개구멍을 찾아서 뇌 혈관 안으로 그 들어가야 혈관 되는. 안으로 들어가야 되려면, 어, 뭔가는 붙어야 되잖아요. 아, 혈관에 존재하는, 그렇죠, 혈관에. 예, 예. 거기에 존재하는 게 이제 IGF-1라는 굉장히 특이한 수용체가 뇌세포 안에 있더라. 근데 아,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실험을 했더니 요 밑에 있는 건 뭐냐면 50대, 60대, 70대, 80대 치매 환자를 쭉 조사했더니 뇌 안에 치매 환자나 파킨슨 환자도 충분히 이런 그 채널이 존재하더라라는 거를 알은 거죠. 이런 실험을 많이 해서 여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면 여기에 있는 채널에 딱 달라붙어서, 예, 이거를 통해서 항체가 붙고 떨어지고, 네, 전달이 되고 뭐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어떤 기본적인 이중항체예요. 그러니까 이중항체는 항체 두 개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요 항체 하나와 밑에 조그만 항체를 두 개를 붙여서 두 개가 붙였다 해서 이중항체다. 초록색을 또 항체. 다른 항체. 아, 그리고 저 여기는 이제 저희가 노란 쌀알 같은 녀석, 예, 12개도 항체. 그렇죠. 이 CNS 타겟이라곤 저희가 이제 뭐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타우, 기타 등등의 새로운 어떤 많은 항체들, 새로운 타겟을 붙일 수 있고요. BBB라는 요런 거는 이게 원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만 갖고 있는 이중항체 원천 기술에다가 다양한 걸 붙여서 ABCD 치매약도 만들 수 있고 파킨슨 약도 만들 수 있고 루게릭병 또는 기타 등등 희귀 질환의 약들을 이중항체를 통해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컨셉을 만든 거죠. 아니 그러니까 겨, 네, 하여튼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초록색 애가 붙으면 저 항체가 다리처럼 꼬리표처럼 잘 들어가는 거예요. 네. 뇌 혈관에 일단 잘 붙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하다 쓱 들어가더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 잘 분해가 안 돼요. 저 녀석은 실제 크기는 얼마나 돼요? 저거는 이제 175킬로달톤이니까 17,500달톤. 요게 한 25킬로달톤 정도 됩니다. 작네요, 많이. 아, 그럼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이즈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사이즈지만, 네, 단백질로는 무지 큰 사이즈죠. 그럼 저 초록색 저 친구는 저 작은 거는 뭘로 만듭니까? 저것도 이제 저희가 뭐 항체를 만드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의 부분은 요 지금 빨간색 부분의 사이즈를 저희가 딱 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원래 150킬로달톤에서 요 빨간색 부분의 사이즈만 딱 떼서, 예, 붙이면 25KD라고 그래서 요 파란 초록색 사이즈가 딱 나오거든요. 이게 저희가 뭐 많은 항체공학 기술, 단백질 그 제조 기술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예, 전 세계에 많아서 이런 거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어떤 제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대표님, 근데, 예, 궁금한 게 뇌가 이제 사람 몸이 뇌를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지. 뇌를 그 BBB 막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예, 함부로 뭐가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치료제가 있는데 치료제를 이렇게 펌프도 해서 이중항체로, 네, 해서 넣었어요, 뇌로. 네, 네, 네. 그게 좀 위험할 수는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동물 실험을, 네, 저희가 이제 효능 실험은 보통 마우스, 예, 그 조그만 마우스죠, 그런 실험을 하고요. 원숭이를 갖고 독성 실험을 꼭 해야 돼요. 뭐 대한민국 시약청이 됐건 미국 시약청이 됐건 이 효과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처리하기 전에, 예, 진화적으로 사람한테 제일 근접한 종은, 네, 원숭이라고 믿는 거죠 지금. 예, 예. 마우스보다는, 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예, 마우스 원숭이에서 예를 들어서 임상 실험을 사람한테 나는 이 약을 8주 동안 처리를 할 거야, 뭐 일주에 한 번씩, 그러면 원숭이 실험은 8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9번을 쭉쭉 일주일에 한 번씩 넣어서 똑같은 디자인으로 원숭이 실험을 한 다음에, 예, 조직을 다 떼서 분석을 하고 피검사도 해서 이게 독성이 있을까? 그거를 미리 검사를 해서 시약청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 독성 실험 한번 하는데 원숭이 실험이 한 10억 정도 들어요. 아, 이 약을 원숭이한테 먹었는데 원숭이가 멀쩡하더라. 없더라. 네, 전혀 부작용이 없더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따져보고. 효과가 있는지는 원숭이보다는 이제 마우스에서 주로 저희가 주로 하고요. 원숭이에서는 반드시 독성 실험을
언승에서 해야 돼. 물론 오늘도 이제 잘 뉴스가 났는데 워낙 요즘 코비드로 인해서 네. 중국에서 이게 교배를 하는 원숭이 수요가 없어져서 미국 시각청에서 일부 실험약은 원숭이 실험을 안 해도 된다라고 원숭이가, 하지만 원숭이가 귀해졌고요. 원숭이가 귀해졌죠. 원숭이가 네. 예를 들면 한 마리에 100만 원 하던 게 요즘 200만 원 하고 뭐 그런 아. 뭐 엄청나게 지금 그 코비드로 인해서 세상이 변했는데 네네. 어찌됐건 신약을 개발할 때 네. 반드시 원숭이 실험은 중요한 거쳐가야 될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는 사람한테 첫 번째 투여하기 전에 제일 두려운 게 네. 항암제도 그렇고 치면 야 이 약을 맞으면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이랑 똑같아요. 예. 백신을 맞으면 나는 부작용이 있을까? 그것처럼 네. 원숭이에다 실험, 백신도 원숭이 독성 실험을 반드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나 미국 시약청, 유럽 시약청이 허가를 안 해주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너네들이 생각하는 디자인대로 원숭이에서 안정성 데이터를 가져와.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그거는 그냥 우리가 실험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예. 그냥 안전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안 보잖아요. 네, 안 보죠. 네. 근데 이제 시약청이나 이런 자료는 이제 이런 동물 실험을 이제 마우스 실험 같은 경우는 ABL 저희 회사도 그렇고 다른 회사도 그렇고 자체적인 동물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 하게 됩니다. 뭐 물론 굉장히 타이트한 컨트롤 하에 근데 원숭이 독성 실험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약청에서 예. 이 데이터를 못 믿어 니들이 하면 그래서 제3자의 연구소에서 꼭 해야 돼요. 그 제3자의 연구소는 뭐냐면 영어로 GLP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제 Good Laboratory Practice 왜냐하면 이 실험실에서 하는 프랙티스를 제대로 꼼꼼하게 시약청 규정에서 하는 그래서 제3자 연구소가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할 수 있는 데가 따로 그렇죠. 있어요. 10억을 주고 거기서 실험을 하고 거기서 보고서를 꼼꼼하게 써줍니다. 한 6개월 정도 독성 실험을 하면 걔네들이 영어로 된 보고서를 쭉 써줘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시약청이 리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그런 인허가 과정이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 첨가를 하면 야 실험뿐만 아니라 너네들이 만든 이런 물질이 있어요. 항체. 예, 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만든 물질. 예. 뭐 이런 물질이 있어요. 엘티노에서 만든 물질. 아니면 저희가 이 물질을 제대로 만들었어? 라고 시약청에서 물어봐요. 그거는 영어로 GMP라고 그래서 Good Manufacture Products. 그러니까 생산을 제대로 했느냐. 아, GMP는 많이 들어봤어요. GMP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GLP가 이제 독성 실험할 때 많이 그래서 이제 이런 제대로 실험을 했냐라는 그러니까 GMP도 하게 되면 생산기관에서 생산하고 물질의 안정성도 테스트하고 물질이 안전하다 사람에게는 너도 전혀 이슈가 없다라는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거다. 이게 대표님 그 이제 ABL 바이오에서도 이게 이중항체 이런 건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 기술 수출은 하셨는데 네네. 이 치매 치료제나 이런 게 아직 성공한 게 아직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솔직히 뭐 제가 말씀드린 치매는 뭐 아밀로이드라는 또는 타우라는 뭐 파킨슨은 알파 시누클린이랑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게 가설인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마우스 실험을 통해서 뭐 해봤더니 마우스에서 이런 단백질을 과발현 이제 막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었더니 치매가 생기고 파킨슨 병의 현상이 생기더라는 가설이 동물 실험에서 생겼는데. 네. 이제 뭐 솔직히 마우스에서 일어난 일이 사람한테 이게 잘 적용되기가 어려워요. 원인조차도 아직도 정확한 원인이냐 아니냐를 아직 임상 실험에서 규명을 못한 거죠.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사람들이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저희가 만드는 항암제. 1976년에 닉슨 대통령이 미국의 NIH라고 미국의 이제 사이언스를 관장하는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말한 게
몇십 년 후에 암을 정복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70년대만 해도 마우스로 항암 실험을 하면 예. 마우스에 있는 암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저희도 실험하면 마우스에 있는 암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예.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실험하면 없어지는데 예. 임상을 하면 사람의 생명이 연장이 아. 되는 정도지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런 건 뭐냐면 마우스에서 생기는 항암제를 치료하기 위한 동물 모델은 한 3개월, 네. 뭐 6개월 만에 이제 암이 생기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네. 저희가 테스트를 예. 하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 몸은 솔직히 암이 왜 생겼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뭐 담배를 피워서 그렇다, 폐암이. 근데 폐암에 뭐 5에서 10%는 담배를 안 피는 분도 폐암이 그렇지. 생겨요. 네. 그러면 어떤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음식이란 사람도 있고 뭐 이게 뭐 정말 굉장히 다양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몇십 년에 걸쳐서 암이 형성되는데 네. 동물 모델에서는 빨라야 3개월, 늦어야 6개월 만에 생성되는 동물 모델로 속성암을 해서 이게 진정한 암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뇌질환도 마찬가지예요. 뇌질환은 조금 암보다는 커서 뭐 1년이 걸려서 거치는 거지만 예. 이 뇌질환은 아시겠지만 치매가 40대 안 걸리잖아요. 예. 뭐 60대, 70대, 예. 파킨슨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려면 우리 몸 안에서 오랜 기간 제 몸은 오랜 기간에서 제 몸 안에서도 어떤 것들이 천천히 변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진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진단하는 어떤 기술이 그렇게 센스티브하지 않아서 지금 코비드 PCR처럼 아니면 진단기기처럼 그래도 한 번 하면 15분 만에 뭐 몇 시간 만에 24시간 만에 나오는 기술이 있으면 좋은데 네. 이 뇌 안에 있는 이 천천히 응집된 단백질이 언제 생기고 어떻게 생기고 이게 얼만큼 생기고를 진단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암도 마찬가지.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동물 모델에서는 굉장히 효능이 좋은데 임상을 갔더니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임상을 임상 1상 예. 2상 3상을 나눠서 하고요. 예. 1상은 일단 약을 주면 약효는 다 필요 없고 시약청은 이게 안전해? 사람한테 죽어서 이거 죽으면 안 돼. 예. 뭐 부작용이 있으면 안 돼. 예. 라는 거를 먼저 보는 게 임상 1상이고요. 예. 2상에서는 아, 이게 약간 조금 괜찮은 것 같아. 예. 그러면 항암제 같으면은 뭐 200명. 예. 뭐 백신 같으면 몇천 명. 예. 뭐 관절염은 몇만 명. 예. 그다음에 3상으로 가면 그 포퓰레이션을 더 늘리는 거죠. 그래서 예. 많은 환자를 투여를 해서 예. 이게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는 통계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면 네. 시약청에서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엄청난 돈이 걸려서 보통 이제 그 보스턴의 터프트 대학이라는 회사가 10년마다 네. 신약 개발을 하면 돈이 얼마나 들까라고 쭉 리뷰를 예. 했을 때 예. 10년 전에 2010년대 초반에 할 때는 한 1조 정도 들겠다. 네. 신약 개발 하나 개발 약하는데 요즘은 2020년대는 네. 2.5조가 들더라. 와. 네, 왜 더 늘었어요? 인건비가 늘고요. 그다음에 원숭이비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코비드로 인해서 요즘 원숭이 난이에요. 요즘 진짜 네. 네. 믿거나 말거나 네. 원숭이 쟁탈전이에요. 저희도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원숭이 독성 실험할 거를 네. 작년에 제3자 기관을 통해서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예요. 원숭이를 미리 입도선매. 저희가 찜을 해놓는 거죠. 어디서 길러요 그런 원숭이는? 그게 동물원 원숭이? 그 아까 말한 GLP 기관이라고. 그래서 예. 대한민국도 이제 뭐 대전에 가면 KIT라는 GLP 기관이 있고 예. 많은 것들이 있고 미국에 가면 뭐 또 그런 코반스나 이런 제형 어떤 그 재산 기관이 있고 예. 중국에도 뭐 있고 그래서 단 그 기관은 시약청이 인정할 만한 검증된 기관을 꼭 써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네. 것 같은데 네. 네. 원숭이는 그게 뭐잖아. 원숭이 불쌍하다. 원숭이가 정말. 참 어렵죠. 그리고 원숭이가 모든 원숭이만 쓰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원숭이가 뭐 인도네시아 뭐 예. 많은데 적절한 영어로 사이노몰거스 멍키라고 그래서 뭐 그 특이한 이제 독성 실험에서 많이 쓰는 원숭이가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가면 공원에 막 원숭이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원숭이는 질병이 많아서 쓸 수가 없어요.
사육을 해야 되죠. 아, 깨끗하게. 처음부터 깨끗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어. 이게 바깥에서 그치. 돌아다니는 원숭이를 원래 아픈 놈인지 네. 이 약 먹고 그쵸. 아픈 놈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거를 잡아서 쓰는 건 아니고요. 이게 네. 이제 사육 시설에서 아, 깨끗한 시간 많이 걸리겠네요. 청정 기관에서 하고 실 이제 원숭이 독성 실험을 하면 예. 어, 그 원숭이는 꼭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독성 실험을 한 다음에 네. 겉에 멀쩡한지 아닌지를 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도 자르고 아. 폐도 자르고 위도 자르고 그래서 실제로 조직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다 아. 보면은 원숭이를 뭐 36마리를 독성 실험했다 그러면 네. 6개월 후에 원숭이를 다 죽여서 아, 염색도 해보고 어. 조직도 현미경으로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생겼냐라는 거를 실제로 검사를 해서 아. 보고서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용도 비싸고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그러네요. 과정이죠. 우리 대표님의 만드 죄송합니다. 대표님이 만드신 이 이중항체는 셔틀 이 아까 전에 꼬리표 그걸 만드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렇죠. 이게 만약에 성공했어요. 네네. 이번에 사가서 이제 네네. 성공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다른 데도 다 붙일 수 있습니까? 아,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치매 네. 뭐 아니고 네. 하여튼 네. 뇌로 들어가는 아, 그렇죠. 예, 예. 다 다리 붙이면 돼요? 그랫바디 비를 어디 쓸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제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ALS는 이제 루게릭병이에요. 예. 굉장히 많은 뇌와 관련된, 예, 예. 뇌와 관련된 약에 저희의 이 초록색 셔틀 플랫폼을 써서 다양한 항체약을 만들면 붙일 수 있다. 이게 이제 가능한 거고요. 그럼 더 예. 초록색만 팔기도 하세요? 초록색만 팔려고 2020년대 목표가 초록색만 기술 이전을 하겠다. 플랫폼만 기술 이전을 하겠다. 이번에 서너피랑 한 거는 저 빨간 약 빨간 약까지 다 포함해서 파킨슨 약을 판 거고요. 약을 판 거고. 이제부터는 예. 저희는 약을 팔았으니까 예. 저희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어떤 그 치매약도 있는데 그건 뭐 한 1, 2년이 지나야 예. 팔 수 있지만 지금 많은 제약회사들과 지금 논의하는 거는 너네 초록색 기술만 줘. 그렇겠어요. 우리가 빨간색을 아, 네. 줄게. 네. 플랫폼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은 굉장히 또 다양한 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 플랫폼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생긴 모양뿐만 아니라 뭐 파란색으로 생긴 이상한 모양의 영어는 이제 영어로는 엔자임이라고 그러고 한국말 효소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굉장히 식이질환에 관련이 많이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저희가 붙일 수 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을 기반 기술을 해서 이제는 물질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초록색만 파는 게 그렇죠. 주로 뇌로 들어가는 그런 약, 거는 약에 저희가, 붙겠네요. 네, 그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요거와 저희가 경쟁하는 회사보다 요번에 사노피나 글로벌 제약회사를 얘기해 보니까 너네 기술이 자기들이 쭉 검토했던 기술보다 제일 좋은 것 같다.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네. 그럼 그래서 저희의 계획은 이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년 후에는 이 기술을 좀 진화시킨 예를 들면 아이폰 1이 나와서 이제 아이폰 13까지 나왔잖아요. 네. 진화된 건 뭐예요? 카메라가 진화됐다. 네.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진화됐다. 저희도 이제 이런 이 초록색 부분을 좀 더 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를 지금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더 오래 머물러서 더 오래 머물거나 예, 더 잘 들어가거나 예. 그건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저런 초록색을 달면 네. 혈관 안에서 더 오래 머물 것이다라는 거가 뭔가 이론적으로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까 이게 뭐 이렇게 중성에서 잘 붙고 이 세포 안에서 산성에서 잘 떨어지고 그런 거는 이론인데요. 네. 실제로 실험을 해보고 그런 물질 후보 물질이 100개면 다 검증을 해서 그 중에 1번, 2번의 순위를 정하고 거기서 이제 또 실험을 해서 순위를 정하고 그런 거죠. 이게 실은 상상할 수 없는 뭔가 첨단 과학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아, 저희는 노동이에요. 바이오는 노네요 진짜. 저 같은 천재가 아닌 머리 좋아야 할 일이 아니라 아니 뭐 그래도 머리는 좀 있어야 되는데 노동이 좀 확실히 필요한 예. 정말 노동기합적인 산업이 바이오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걱정하시는 건 없습니까? 아 저요. 좋은 얘기는 많이 하셨는데. 아, 저희 이제 걱정은 뭐늘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약 개발에 실패율이 굉장하죠. 그래서 저희가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플랫폼을 개발하고
뭐 치매뿐만 아니라 저희 뇌질환뿐만 아니라 제가 뭐 항암제 부분 얘기를 안 했는데 저희가 이제 현재 임상 일상에 진행되는 사람에 투여해서 이미 임상 일상에 진행되는 후보 물질이 세 개고요. 예. 올해 말까지 세 개가 더 임상을 들어가고 내년에도 두 개가 더 들어가요. 내후년에. 예. 그러면 물질이 이제 왜 그러냐면 다 항체입니다. 이중 항체는. 예. 왜 그러냐면 10개를 만들면 저는 상식적으로 우리도 하나밖에 성공을 못할 수 있겠구나.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래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확률을 늘리려면 실패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야. 그러니까 예. 우리가 주식을 하게 되면 보통 원 에그를 원 바스켓에 넣지 말라. ABL 바이오 주식을 100% 사지 말라라는 게 대표이사로서의 네, 네. 제안이죠. 예. 아, 이 포트폴리오를 10% 5% 나눠서 성장주, 뭐 안전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바이오는 이거는 위험주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바이오다 보니까 이게 위험주예요. 그러니까 저희 포트폴리오도 실패율을 줄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저희가 좀 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뭐 우리라고 실패 안 하다 그건 아니지만 실패 확률을 줄이는 거죠. 아폴로 13이 이제 그 인공위성이 떴을 때 예. 실패를 해서 돌아왔을 때 제가 재밌게 본 게 대체 실패라는 선택지는 없다. 하지만 아폴로 13의 모든 승무원들이 안전하게 돌아왔잖아요. 예. 안전과정에서 그거가 이제 성공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저희 신약개발은 어떻게 보면 남들이 안 가본 길을 걸어간 길이에요. 왜냐면 한 번도 사람한테 증명하지 않은 거를 제가 말씀드렸지 말도 안 되는 마우스 실험을 해서 이게 네. 돼. 네. 내 논문도 내고 학회도 발표하고 근데 사람한테는 한 번도 안 해본 거거든요. 이제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신약 바이오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이거의 성공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크다. 치매 치료제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아 저희가 이제 뭐 요거 치매 치료제는 이제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있고 뭐 다른 데서 먼저 네, 나올 그렇죠.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네. 아주카지만 맵을 작년에 실제로 시약청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임상을 하다 보면 1차 지표 완료, 2차 지표 완료인데 1차에서는 실패를 한 거예요. 2차에서 성공을 해서 시약청에서 이제 미국 시약청에서 허가를 해줬는데. 이게 약값이 너무 비싸요. 뭐 5만 불.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이죠. 한 번 맞는데? 한 번 맞는데. 그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1차 지표가 별론데 2차로 이게 치매가 허락이 되겠지 치료가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치매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지만 네. 이게 얼만큼 진행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앞으로 예. 지금 제약회사에서 치매 치료제라고 달라드는 약 신약 개발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항암제도 그렇고 예. 관절염 약도 그렇고 10년 전 20년보다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mRNA라는 이 혁신적인 기술이 예. 작년만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던 기술이에요. 이게 좋은 기술일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네. 이게 현실화되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과학기술이라는 게 진행해 보면 1980년도에 사람의 유전체 매핑을 한다고 그래서 예. 전 세계에 20몇 개 연구기관이 달라들어서 몇 년 동안 유전체 분석을 해갖고 예. 분석을 해서 그게 막 엄청난 뉴스였어요. 예. 예. 요즘은 웬만한 회사들이 야 일주면 돼. 나의 유전자를 전체 매핑을 하는데 더 빨라지면 며칠이면 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퍼스널라이즈 메디슨.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어떤 특화된 어떤 약 의학 처리를 하려면 예. 유전자 처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불과 80년, 20년 전만 해도 몇 년이 걸려서 했던 거를 요즘 며칠이면 예. 하잖아요. 예. 이 과학 기술의 발전이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할 때보다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해서 저는 과학 기술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물론 완치를 할 수 있는 약은 없지만 예. 훨씬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약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그 A라는 약이 만들고 지금 많은 글로벌에서 하는 얘기 A라는 약을 만들었더니 효능이 좋아요. 예. B라는 약을 만들었더니 효능이 좋아요. 예. 야 그러면 A와 B를 섞으면 어떠니? 그래서 이 병용 치료로 임상 실험했더니 효능이 더 좋아요. 이런 결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항암제뿐만 아니라
네. 이 치매 치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예. 저희가 이중항체라는 말이 뭐냐면 항체가 두 개 있다란 말이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칵테일로 네. A라는 약과 항체와 B라를 섞으면 네. 되지 굳이 이중항체를 만들어야 되는 질문이 있었는데 예. 이중항체를 만들었더니 이상하게도 칵테일로 섞는 것보다 효능이 좋다라는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약회사들은 대부분 이중항체로 개발이 되고요. 처음부터 아예 항체를 아예 이중항체로 해서 그러니까 아까 예. 말씀하신 빨간색과 초록색 그렇죠. 그리고 빨간색은 약효를 주는 거고 초록색은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딜리 브레인으로 가는 거고요. 항암제일 경우는 빨간색의 약효를 뭐 더 좋게 하고 초록색도 약효를 더 좋게 해서 두 개짜리 약효를 같이 섞는 거 가지고 그건 삼중항체, 사중항체 삼중항체는 이제 저희 회사는 지금 진행 중인데 글로벌에서 많은 제약회사는 이미 학회에서 논문도 내고 막 그러고 있어요. 세 개 항체를 섞어서 네 개 항체를 섞어서 그리고 이제 우리 글로벌 약봉지에 보면 막 서로 그냥 탁탁탁 먹잖아. 그 얘기죠 뭐. 그러니까 뭐 코로나 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코로나 걸렸을 때 뭐 리제너론에서 만든 항체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라면 그게 칵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칵테일을 섞으면 효능이 돼. 근데 이중 항체를 만들면 효능이 좋고 삼중이 만들면 효능이 더 좋다라는 그런 어떤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있고. 네. 알겠습니다. 야, 재밌네요. 완전 뇌로 들어가는 약은 잘 안 들어가니까. 난 사실 그것도 어려운지도 잘 몰랐어요. 뇌로 들어간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도전 과제였구나. 잘 안 들어가서 나는 분자량이 작은 약을 만들려고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약은 유지하고 한 번에 조금 잘 안 들어가면 100번을 넣으면 되는 거 아이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무식한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한 여기서 한 두 달 살면서 이렇게 넣지 뭐 완전 그거랑 비슷한 거 유산균 있잖아 유산균 네네. 유산균 다 죽잖아요 먹으면 끝도 없이 넣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 그래서 네. 그거랑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그, 하는데 느낌일 것 같아. 그걸 만들면 이렇게 돈 주고 사가기도 하고 디날리 네 그 회사도 이제 같은 비슷한 초록색 만드는 비슷한 초록색인데 아까 말씀드렸지 셔틀로 가는 예. 그 버스가 다른 거죠. 거기는 초록색이 아니라 예를 들면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랑 완전히 다른 물질이 다른 거예요? 물질이 달라요. 메커니즘은 비슷해요. 아이디어란 아이디어인데 너 아까 말씀했지 쥐구멍이냐 개구멍이냐 뭐 이런 어떤 구멍이 다른 그런 컨셉으로 그러면 이건 어떤 약에서 초록색이 좋으면 다른 약에서도 다 초록색이 좋습니까? 아니면 어떤 약은 또 빨간색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약이 초록색이 좋으면 초록색이 좋게 돼 있는 게 플랫폼이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기술을 플랫폼이라는 얘기는 보통 이제 플랫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품을 찍어낼 때 네. A라는 플랫폼에서 A-1, A-2, A-3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이게 말도 안 되게 A의 플랫폼이 1, 2, 3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예. A-1, A-1, A-3을 그래서 이 플랫폼의 범주 하에서 하기 때문에 효능과 안정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질병의 인디케이션, 질환만 달라지는 거죠. 이게 빨간색을 치매를 빨간색을 할 거냐, 이 빨간색이 파킨슨이냐, 이 빨간색이 희귀 질환이냐, 빨간색이 뇌종양이냐 이런 게 달라지는 거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야. 야, 우리나라가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 판에서. 그러네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지금 저하고 안승찬 기자 둘 중에 하나는 내년쯤 저 지자체장으로 가든가 국회로 갈 겁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네. 그래서 이 바이오 회사 하시니까 이런저런 뭐 고달픈 점도 있고 네네. 그거야 뭐 인생이 원래 그런 거니까 할 수 없지만 뭐 좀 이런 건 좀 이렇게 좀 해주지 왜 나라가 이래? 하는 그런 거는 혹시 없으세요? 뭐 대한민국 바이오에서는 정부가 한 역할은 꽤 돼요. 네. 뭐 실은 저희 시스템에서는 정부 과제란 게 있어요. 요즘 이제 범부처라고 그래서 뭐 예. 과학기술부, 복지부, 산업통상부 이렇게 해서 합쳐서 예. 범부처로 이제 합동으로 뭐 1년에 1조를 신약 개발하는데 정부 지원을 하겠다라는 네.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ABL 바이오도 그런 시스템에서 혜택을 받아서 말씀한 드린 항암제의 임상을 잘 개발하고 현재 임상 이상에 예. 진행해서 기술 이전도 했고 예. 그다음에 지금 보여드린 것도 아주 초기에 저희가
과제를 받았었고 작년에 저희가 정부에서 정부 과제를 두 개를 또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금액면으로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뭐 대한민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과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면 좋고요. 예. 단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상에 드는 비용이 신약 개발하는데 이게 2조 5천이 든다. 이제 인건비예요. 그런데 예.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가 1조가 들어가요. 그러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일종의 좀 잘 되는 회사를 좀 더 밀어주고 뭐 그런 어떤 시스템이 네. 좀 네. 갖춰지면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그게 이제 형평성이 아니라 실은 기술력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밀어주면 대한민국 제약 바이오도 예. 요즘 이제 K바이오라고 그러잖아요. 예. 뭐 진단으로 유명한 K바이오. 이제는 K바이오가 이런 치료제에서도 나와야 될 시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면은 저희가 이제 ABL바이오가 사노피라는 글로벌 회사 기술 이전하고 네. 이런 공동 개발했다라는 어떤 의미는 저는 예. 야구로 치면 메이저리그 박찬호 유현진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2류급이 아닌 1류급에 진출했다. 물론 거기서 성공할지 안 할지는 저희의 몫이에요. 하지만 예. 정부의 지원과 이런 걸 좀 꾸준히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부분은 일정한 룰에 의해서 뭐 진행이 되면 K바이오 성장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성공을 했다. 네. 진짜 잘 돼가지고 네. 일상 이상 네. 아직 네. 단계는 많이 남았지만 그거를 사노피가 하는 겁니까? 그렇죠. 사노피가 해서 잘 성공했어요. 입양시킨 거나 입양. 입양 보내는데 걔가 그렇죠. 메이저리그에서 네. 메이저리그 타자가 됐어. 그렇죠. 네. 진짜 잘 돼서. 그렇죠. 그러면 생산을 로슈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런 데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사노피 같은 데는 항체 치료제니까? 이게 워낙 큰 회사니까 네. 로슈니 삼바 같은 공장이 자기네들이 있죠, 실은. 네, 실은 이제 큰 제약회사들은 근데 이제 이 제약회사들이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네. 이런 뭐 이런 그 CMO를 쓰는 이유는 예. 자체 카파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주를 주는 거죠, 외주를.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자체 카파 플러스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사노피도 이제 장점은 뭐냐면 임상 이상이 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3상이 예. 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2상이 시작하면 또 굉장히 큰 돈이 또 들어옵니다. 네. 3상이 시작하면 돈이 또 들어오고요. 예. 이제 3상이 성공적으로 해서 이제 시약청에 판매를 허가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로얄티, 러닝 로얄티가 되고 이제 물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메이저리그에서 잘 치는 타자의 타율이 3할이잖아요. 예. 10번 쳐서 3번, 뭐 잘 치면 네, 네. 2번 반. 네. 뭐 이런 것처럼 실은 거기도 실패율이 크지만 저희 같은 작은 회사는 사노피의 돈으로 사노피의 인력으로 임상이 진행되면서 진행하면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돈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하면서 저희가 또 배우는 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은 K바이오 성장에서 어떤 굉장히 좋은 첫 발걸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게 이게 참 선진국형 산업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니까 뭐 당연할 수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예전에 그 한번 바이오 거품이 네네, 있어서 네네, 코스닥 네네. 시장에서 네, 그렇죠. 그때 뭐 무슨 바이오라고 붙이기만 하면 막 뭐 어디 장외 바이오 업체를 하나 인수하면 10억 주고 인수했는데 그 회사 시가총액은 3천억이 뛰고 뭐 이런. 그렇죠. 네. 다만 이제 그때 거품이 들어갔던 돈들이 결국 그게 다 인건비로도 나가고 네네, 사람 그렇죠. 뽑는 거로도 나가고 또 그 돈 써서 성공 못했어도 노하우로 남고 근데 그런 게 아마 네. 싸게 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아까 제가 유학을 갔다가 예. 대한민국에 100% 들어온 거는 2013년부터예요. 예. 2009년부터 이제 한국 미국에서 한국 바이오를 접했는데 네. 2009년에 비해서 지금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고요. 2013년에 비해서도 대한민국 바이오는 이제 전문가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게 뭐 요즘 mRNA는 초등학생도 아는 용어예요. mRNA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용어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바이오라는 사람도 설명해봐 그러면 잘 설명을 못하는. 그런데 예. 이제 이 바이오의 산업이라는 게 이게 노하우 축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노하우 축적이라는 거는
시간이 걸려요. 제가 예. 그 어느 TV 인터뷰에서 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한, 우리가 천재가 아닌 사람은 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을 거쳐야만 성인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만약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내가 똘똘해, 나는 바로 대학교 갈래. 약간의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뭐 얼마에 하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는 신약 개발의 과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영어로 쇼컷. 그러니까 지름길은 없다. 지름길은 없다.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을 10년을 한다. 그러면 10년을 가야 돼요. 물론 요즘 AI라고 그래서 신약 네. 개발에 뭐 시간을 단축한다 그러지만 네. AI가 원숭이 독성 실험을 단축할 수 없어요. 임상 실험에서 임상 1상, 2상, 3상을 단축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한 4, 5년 걸렸던 초기의 발굴 작업이 좀 네. 짧아질 수는 있어요. 네. 초기에는 100억이 들어가면요. 예. 후기에는 10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5000억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시간과 돈의 면에서는 단축은 되지만 지름길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솔직히 아까 뭐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네. 노동적으로 실험 벤치에 앉아서 실험을 해보고 동물에 찔러넣고 네. 뭐 마우스에도 실험해보고 원숭이에도 실험해서 우리 좋은 물개가 개발한 물질이 좋아라는 거를 노동으로 검증을 해야 되지 이게 예. AI가 예. 좋아 아, 원숭이 독성 실험을 안 하고 시약청에 자료를 못 내요 AI가 자료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저는 신약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저희는 지름길은 없고 이게 뭐 KTX를 타고 가더라도 예. 오송에서 멈췄다가 갈 수도 있고 예. 대구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예. 어떤 회사는 좀 잘못돼서 오송에서 호남선을 타고 갈 수도 있지만 네. 결국은 목적지가 부산이라 그러면 네. 우회를 통해서도 부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게 4시간이 걸리던 8시간이 걸리던 근데 부산까지 가는데 1시간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죠. KTX가 1시간 만에 가지는 못하는 현대 예, 기술. 예, 네. 근데 이게 뭐 그 모든 회사가 갖고 있는 딜레마하고 가야 될 숙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야. 네. 요즘 저희 말고도 여기저기 많이 나오세요. 네, 대표님이. 그래서 저희에게도 섭외가 잘 됐던 것 같은데. 네. 아, 오늘 많은 거 배우고 왔습니다. 오늘 이 성과는 제가 옆에서 봐도 스스로 자랑스러우신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뭐 근데 그런 말 하다니까 메이저리그라잖아요. 기분은 좀 나쁘지만 메이저리그라잖아요. 안정을 좀 하자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메이저리그에서 벤치만 지키다 올지 그렇죠. 퇴출되지 네. 그게 좀 문제긴 하지만 뭐 겸손이 없어 이거.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또 다음번에는 더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뭡니까? 그러면 뭐 다음 거 해야죠 뭐. 대단하십니다. 좀 뭐 네. 약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ABL 바이오의 이상훈 대표와 함께 네. 뭐 회사 자랑도 좀 하셨고 하지만 그거야 뭐 저희는 큰 관심은 없고요. 그냥 잘 되시면 좋은 거고 네. 저희는 뇌로 들어가는 약혀 있는 물질들이 네. 어떤 고민을 좀 하고 있는지를 또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